중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2030년보다 5년 빠른 것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변화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런던대 퍼거스 그린 교수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석탄 사용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는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Growth is slowing from dizzying heights of double-digit figures for many, many years. 중국 경제는 여러 해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성장을 이끄는 것도 중공업 투자에서 서비스와 첨단 기술 산업 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에너지원도 석탄보다 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 원자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린 교수는 중국의 이런 변화로 지구 온도 상승을 유엔이 경고한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유엔은 올해 12월 파리에서 논의할 새 기후 변화 협약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추진 중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기후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모두 2020년 이후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를 제시했고 다른 심각한 배출국들에도 관련 노력을 촉구할 겁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책 지원을 위한 기금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종식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엘마 has delivered. 회의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합의로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또 2050년에는 석탄과 석유를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요 7개국 회의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커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각국 정상들의 긍정적인 기후변화 대응 약속들이 실제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VOA 영상뉴스였습니다.